아, 너 원래 평소에 그냥 피고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놔두고 계세요? 네가 얘기하잖아. 아, 그래요? 아예 안 보고 계시길래 제가 얼굴 보고 있을 때. 네 얼굴? 아니 제 거 보려고 그래요. 그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거 좀 뒤로 어떻게 해요? 맞았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우선 아침에 나와가지고 형 체크아웃하고 여기 근처 식당에 아침 먹으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올리브. 아니, 지금 10시 반인데 좀 늦은 아침이죠. 그래가지고 아니, 동태국 두 개랑 이게 소고기랑 시켰어요. 여기 그러니까 피시스프가 있길래 해장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두 개랑 거기 가는데 차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진짜 약간 동태찌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염 기르면 존나 멋있게 자랄 듯. 이게 이거 안 자른 지 딱 하루 됐거든요. 여기 이렇게 끝에까지 있어가지고 한 달만 기르면 보통 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쫙 자라요. 수염 길렀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인스타에 있는데 이렇게 돼요. 보이나? 이거 초점 자동으로 잡히나요? 어, 잡다. 수염 기르면 한 달 정도 기르면 이만큼까지 나요. 네. 야. 그렇습니다. 선비님이네. 네. 이거 한 20살? 21살? 네. 그 정도부터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루라도 안 자르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선 살아갈 수가 없어. 맨날 그냥 면도 하고 가도 중요라. 왜 면도 오늘 왜 안 하고 나는 거야? 아니죠, 이거 2시간 전에 했는데. 그럼 뭐 파데라도 발라 했나? 그래가지고 파데 바르고 다니고 그런 거 했습니다. 하트 닮으셨습니다, 형님. 하트가 누군데요? 하트가 필터된 거. 욕하는 거예요? 응? 청학동 입문 싹가능이네. 그럼요. 이거 나 비행기 예약했는데 네. 안탈리아에서 이스탄불 가서 이스탄불에서 아테네로 가는 거잖아. 네. 근데 그 가방 있지. 네. 가방 그럼 이스탄불에서 찾아야 되나? 같은 항공사거든. 모르겠네요. 이거 어? 이거 보셨어요? 맞네 이거. 이거 더 사셔야 아니구나. 30kg를 사시는구나. 아 네. 그럼 네. 가방을 그러면 한 번에 아테네로 가는 건가? 중간에 찾아야 되나? 그거 그냥 체크인 할 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이스탄불에서 아테네까지 25분 걸리네 비행기로. 아 그래요? 어. 여기에서 이스탄불까지 1시간 걸리거든? 네. 존나 가깝구나. 비행기 타고 25분이면 우리나라에서 광주 제주도인가? 대전 정도 아닐까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전 정도. 존나 가깝구나. 수염 자국 멋진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헬조선에서는 그런 거 멋지다고 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아 특히 제가 화장품 브랜드에서 저 입생로랑에서 일했었거든요. 입생로랑 코스메틱.
여기서도 이제 그런 데서는 절대 안 되죠. 금요일 새벽 4시 35분에 간다. 안탈리아. 아, 금요일 새벽이요? 응. 벌써. 금요일 되는 새벽.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스탄불에 가서 새벽 6시에 도착하는데 이스탄불에서 아테네 가는 첫 비행기가 첫 비행기는 아니고 8시야.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은 그냥 이스탄불에서 좀 멍때리다가 체크인 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최근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는데요. 이런 게 다 여행 효과거든요. 여러분들도 여행 나와서 운동하면 이렇게 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가방을 한번 먼저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테네로 바로 갑니까? 내 가방. 그 아까 한 곳에 못 있는 스타일이냐고 하시는데 저 여기 우선 원래는 그랬었어요. 원래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뭔가 정착 같은 정착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좀 사람들도 좀 깊게 사귀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안탈리아에는 6개월 정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할게요. 왜 굳이 불편하게 웃어주시지? 다시 할게요. 나눠서 주신 것 같은데? 같은 거지. 그냥 스프. 아, 너 시켰니? 네. 그냥 스프 시켰어요. 하윈. 동태찌개 나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형 해산물 안 드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게 수프라서.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레몬즙 뿌려 드셔야 돼요. 여기 스타일로. 그래? 네. 이렇게? 신거 안 좋아하시면 그러지 말고. 네. 별로 안 좋아해. 어떤 맛일까? 네. 어떤 맛일까? 모르겠다. 짱하고 싫어하시네. 네. 근데 역광 때문에. 역시나 카메라는 힘들어. 먹어봐. 모르겠어. 아, 생선 살이 다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네요. 으악. 야, 레몬 왜 뿌리라 그랬어? 레몬 수프잖아. 생선 많이 때렸는데요? 아, 이거 나 못 먹겠네. 레몬 때문에요? 아니 아니,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예. 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역시 외국에서 스프는 함부로 골라선 안 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아침이라 좀 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올리브 맛있어요, 올리브. 고추, 올리브? 네. 아, 옛날에 와서 올리브는 한국에서도. 너는 음식 어느 나라 게 제일 잘 맞았어? 저 다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맛있었던 거. 미얀마도 진짜 맛있었고. 너 한식 아니어도 웬만하면 다 잘 먹냐? 네. 저 우리 한식 중에 못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래? 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아, 매운 거 못 먹어? 네. 불닭볶음면 이런 거 전혀 못 먹겠네. 진짜 먹으면 한 3일 동안 이제 배 아파가지고 집에서 못 나와요. 라면도 못 먹고. 신라면? 신라면 이런 거 좀 절대 못 먹어요. 와, 너 완전 네가 더 외국인인 맛이야. 스페인 가야겠다고요? 오늘은 종렬이 덕에 올림푸스 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39,000원짜리 호텔 잡았는데 확실히 39,000원은 39,000원이에요. 39,000원 카페.
근데 왜 옮기셨어요? 2박 3일 잡았으니까. 연장? 네. 같은데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사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까 어젯밤 종렬이와 뜨밤은 즐거우셨나요? 종렬이랑 어제도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종렬이도 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도 일찍 일어나고. 아이고 우리 아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사님. 집 먹으러 왔는데 스프를 잘못 썼네. 어제 그 콤보 누들 맛있었는데. 아 그래도 보는데 형은 진짜로 형이란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팬이 진짜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 아, 되게 부럽더라고. 네. 근데 제가 어제 다시 보기 보면서 채팅을 계속 이렇게 봤는데. 나를 사랑하는 애들이 있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형이 막 뭘 하든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악설 이런 게 당연히 신경 쓰이시겠지만 네. 딱 봤는데 진짜. 뭘 하든지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는 시청자들이 있다는 게 그만치. 네, 되게 부럽더라고. 그치. 너도 유튜브 열심히 한다고 많이 생기겠지. 저 여러분들 현지 시간 금요일 새벽 4시에 안탈리아 공항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가고요. 이스탄불에서 한 8시에 비행기 타고 아테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도착하면 8시 한 30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우 시차 계산하는 것도 짜증난다 짜증나. 이제 7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올림포스는 그리스에 있는 거 아님 이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 터키에 있더라고. 터키에 올림포스 산이 있더라고. 올림포스가 그것도 있잖아. 카메라 메이커 일본 거 아니야 그거? 올림포스? 맞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더 늘어나. 아. 올림포스 산이 터키에 있고 터키가 사실은 그리스 로마였다. 아까 그 얘기 했습니다. 터키 그 섬은 아니고 우선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서 아 그래 날씨 좋을 때 가야지. 어우. 로도스는 안 가세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지. 왠지 알아? 왜요? 너무 가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행을 막 졸라 다녔고 막 하면 갈 것 같아. 예쁜 거 보러. 근데 그 섬에 딱 들어갔는데 방송이 안 돼. 그럼 어떡해? 거기도 인터넷 똑같이 잘 틀려요. 아 근데 그런 게 문제야. 그렇지만 방법이 없어. 예를 들면 도심이면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어. 갔는데 할 게 없어 별로. 겨울이고 막 이래서. 그러면은 좀 나로서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찍고 찍으러 가는 거면 그냥 마음 편히 갔다 올 텐데 생방이니까 그런 변수를 좀 최소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카메라 없고 그냥 여행이면 100% 갔지. 아 좋겠다 근데 뭔가 이 카메라가 크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아쿠아리움만 봐라. 475리라 내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보고 바로 나왔잖아. 그런 게 좀 커. 그리스는 유튜브용으로 가자고요. 힐링 방송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해외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오면 나도 결국에 유튜브 찍게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담고 싶은 그림인데 뭐 현지 와이파이가 안 된다 뭐 안 터진다 이러면 How can I do?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나왔다 스테이크. 네. 근데 형이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하셔도 진짜 볼 사람들 유튜브로 보는 거지. 네. 예. 그리고 사실 오늘도 올림포스 산에 가는데 그러니까.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는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고추야 고추? 너무 걸려. 어떻게 고수가 여기는 향신료 아무데나 다 들어가요. 나는 태국만 가야 고수 있는 줄 알았네. 잘 먹는다 너는. 맛있어요. 제가 못 먹는 데는 인도랑 인도밖에 없었어요. 인도는 근데 진짜 먹을 때는 잘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집에 가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토하고. 이 그 나라 사람도 어떻게 먹는데 그거? 그 나라 사람은 이제 그거에 면역이 된 거죠. 거기 막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사실 상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름져서 색이 막 늙어버려. 그래서 토했을 수도 있어요. 너처럼 잘 먹는 애가. 근데 요즘 들어서 진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돼지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 네. 네 나라 온지도 한 달? 네. 나 이스탄불에서 삼겹살 먹었는데 대박. 그러니까 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탄불에서 어떻게 삼겹살을 먹어. 여기는 항상 소하고 치킨, 양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나 거의 소만 먹은 것 같아. 쫀득 쫀득한 그 삼겹살이 좀 드립더라고. 막 신주교 사람들은 소 안 먹잖아. 그럼 막 소 먹는 이슬람을 막 비하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에 있을 때는 소랑 돼지랑 굴 다 안 팔았어요. 진짜? 돼지도? 네, 아, 이슬람 안 있으니까? 네, 어딜 가나 굴 다 안 팔아가지고 거기는 치킨 아니면 이상한 게 좀 많았어요. 낙타고기 좀 희귀한 거 말고기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말고기. 아, 양을 제일 많이 먹어요. 양이랑 치킨. 닭. 아사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터지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있을 땐 그냥 촬영해서 VOD로 올려줄 수 있나요? 방 터진다고 그냥 나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VOD를 찍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방을 아예 던지는 거잖아. 어떻게 해서든 방송을 할 수 있는 대로 가면 바로 방송을 키면 이제 방폭뜨기가 되니까 다시 생방을 이어가는데 그때그때 한번 봐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뭔가 VOD 할 거였으면 오늘도 사실 VOD 찍었지. 예를 들면 공지 올리고 형들 오늘 올림푸스산 갈 건데
산 고산 지역이라 아마 방폭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VOD로 찍고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릴게요. 막 이랬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쉽긴 하죠. 제가 제일 아쉬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꼭대기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아니, 방폭될 상황 오면. 근데 나로서는 생방 아예 켰잖아? 방폭이 되면 VOD로 찍어서 올려야지라는 마인드가 들기 힘든 게, 그 말은 적선 생방을 던지겠다는 거잖아. 근데 안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안 던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그럴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만약에 갔는데 안 된다 아사은 그러면은...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냥 중간에 방 터지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BJ의 숙명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게, 그 말은 즉슨 방송에 미련이 없다는 거야. 응.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회사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어. 근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잖아. 안 받으려면 그거지. 에? 잘렸네? 어차피 뭐 씨발. 약간 그런 느낌이야 형들. 이 안 받으려고 하잖아? 솔직히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생방 안 하지. 지금도 몰라 생방에. 그냥 종료리를 만났다, 고프로 딱 세워놓고 막 우리끼리 우리 얘기 한 다음에 편집 따다다다다 빨리 난 다음에 올림푸스 가는 길 훅 간 다음에 와서 와 하고. 아사 검은색 별님이 뭐.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건 시청자들이 다 아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아 뭐 아. 제 신발 쓰실래요? 우선 들고 왔는데. 좀 이따 필요하면. 흔들리거나 많이 하면. 네, 그냥 어디 걸어갈 때도. 훈 빅보스님이 별풍선 17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난 자책만 안 했으면 좋겠어. 자책 안 합니다. 자책 안 하고 그냥 물을 하나 얻을까? 일수 야, 지금도 이 얘기하는데도 5초마다 한 번씩 버퍼가 있어. 너 잠깐 화장실 좀 왔다고. 네. 버퍼 없다고? 채팅창에서 버퍼 있다고 그래서. 올림포스 케이블카 해야죠. 반복되면 대기화면에 VOD 자동 재생되는 시스템 생기면 좋을 듯. 머리도 한국에서보다 더 어울린다고요? 그래요?
오늘 간단하게 에센스만. 2300m를 산행은 안 하겠죠? 케이블카 타겠지? 너 무슨 저 목수 같다, 목수. 작가 같다, 작가. 아, 네. 여기 아, 이키스 여기서. 이키스. 미국도 말했었어. 아, 미국. 아, 그. 아, 이키비. 이키비. 오늘 날씨 좀 좋아졌어요. 오늘 그 기상으로는 12시 넘어서부터 좀 날씨 좀 좋아진다 그랬고, 낮은 구름이 껴있긴 한데 오늘 12시 오후부터는 날 좀 좋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거 그냥 가져가실 거죠? 그럴까? 어, 그러자. 그리고 차에 가면 짐벌 드릴게. 이거 흔들리는 거 다 잡아줘가지고 차에서 그,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엄청 크게 주네. 네카다. 터키인 최군팬님이 별풍선 1017개를 선물했습니다. 밥값 쿤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터키인 최군님. 아이고. 아, 밥. 어? 밥값 감사합니다. 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가다. 네. 리라. 리라. 하나, 원, 원, 원. 왜 주로 들래? 왜 주로 들래? 오 주로 들래? I'm sorry. 아, 왜 주로 들래? 왜 주로 들래? Right? Yeah, okay. Okay, okay. 딴? 이렇게 yes, okay. 이렇게 대체키를 네. 총열이 터키인 최군이 너무 감사합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도 불이 안 붙는. 목수요. 근데 짐벌도 충전해야 되지 않아?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써? 짐벌을? 네. 그렇게 오래 써? 네. 신기하네. 스마트폰용이라서. 아니, 계속 쓰는데 12시간? 네. 그래? 그래갖고 또 충전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써요. 너 거 좋은 거 같던데? 아, 오즈모. 네, 금볼이 있는 거 있잖아. 네. 싸구려 말고. 오즈모 5. 뭐였나? 알죠? 보자. 아. 아니, 아니. 현대. 여기가 차값이 엄청 비싼 곳이다.
집값이 비싸다고?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비싸? 네. 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물가에 비해서 비싸다는 게 아니라 여기 터키 정부에서 내는 그 차에 대한 세금이 70% 정도거든요. 70% 세금을 낸다고? 네. 차값에 70%가 세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는 벤츠, 아우디 이런 거 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고 여기 있는 아이템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해당 한 2천 몇백 아니에요? 2천 몇 백? 2천 몇 백 정도죠. 여기서 한 3,500? 여기서 벤츠 타면 존나 진짜 부자네. 여기는 그래가지고 원래 차는 무조건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잖아요. 여기는 차 사면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차 사면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 신기하네. 이거 뺄까요 낄까요? 이거 삼각근데 끼는 게 좋지. 이거 근데 이거 케이스 끼면 안 돼요. 케이스 빼야 된다고. 네. 오케이. 잠깐 이거 잠깐. 네. 이 벤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이거 누르면 안 돼? 꺼진다. 네, 한 7, 8천이다. 그럼 여기서 한 1억. 1억 훨씬 넘어요. 이게 뭐 이렇게 뿌예요? 뭐 눌러가지고. 네. 아, 맞아요. 흔들림 없는 게 진짜로 다르거든요. 선생님, 이거 막 들고 막 뛰어다녀도 영상이 얼마나 깔끔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닦을게요. 닦고, 자, 그럼 이 카메라가 이쪽으로 가야 돼. 뭐, 누르면 안 돼. 누르면 꺼져. 껴졌네. 이만 쪽으로. 어, 그, 어. 근데 너무 위로 가면은 살짝 움직여도 꺼져버린 누르면. 네. 이렇게. 보시고. 이거 두 번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두 번 이거 쓸 줄 아시죠? 네. 두 번 누르면 이거 수평 잡아줘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되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들고 한번 뛰어볼게요. 잠깐만요. 뛰어도 화면이 안 흔들려요. 아, 있거든요. 이렇게. 그쵸. 느낌 있죠? 짐벌이 딱 잡아주거든요, 뛸 때. 그래가지고 걸을 때도 그냥 막, 여기 막 무노크 하는 것 같아요. 네. 소년 같다, 소년. 소년 같다, 소년. 원래 걸을 때 막 영상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걸 다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12시간 쓴다고? 12시간 넘게 써요, 이거. 아, 그래? 아니, 근데 나도 이거 웃으면 아는데. 네. 나 한국에서 쓸 때는 이거 방송 좀만 하면은 바로 충전, 그래서 여기에다가 충전기 꽂아서 했거든? 12시간 내내 써봤어, 진짜? 저는 근데 하루에 막 한두 시간밖에 안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느낌이잖아. 한 달 동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 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쓰고, 한두 시간씩 쓰고, 한두 시간씩 쓰고. 그러니까 풀로 12시간을 안 써봤지. 오늘 한번 써보자. 오늘 한번 써보자. 네. 왜냐면 나도 짐벌을 너무 쓰고 싶은데, 네. 문제가 하루에 막 방송을 존나 오래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핸드폰 충전에 짐벌 충전까지 하면 이게 너무 빡세더라고. 오늘 써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써보고. 네. 웃으면 좋지. 들어가죠. 걸을 때 그냥 닌자 워킹이에요. 닌자 워킹. 아, 맞아요. 그걸로 하고. 머릿결이 좋대. 포카리 광고라고. 지금 이거 풀충이지? 네. 오케이. 그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 자체는 안 늘어나잖아. 그치? 네. 이거는 길게 못하고. 이거 잡으면 다, 이거 밑에 거 잡으셔도 돼요. 좀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네. 여기 진도리니까 이거 지금 무거우니까. 오케이. 가자, 우선 가자. Y자 동시 충전? 안 될 거야. 왜냐면은 Y자로 해버리면 나눠지는 거라서. 우선 써보자. 음악 틀어도 되나요, 여기?
음악? 네, 음악 혹시 아프리카에서 틀면 좋아 좋아. 어우 야 이렇게 잡으면 이게 흔들려 이렇게 어, 거기, 되구나. 거기 잡으면 안 돼요. 네. 그치. 네. 이거 반대로 잡고 반대로 잡고 이거 네 그거 두 번. 네. 자 우선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충전을 했고 짐볼도 C타입인가 이거 충전? 네 맞아요. 내가 이거 써보고 내가 적응되면은 네. 오스모를 아테네 가서 사야겠다. 오스모 파는 데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든지 이건 훨씬 더 비싸더라고. 저 이거 14만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어 한국에서도 그 정도 하지 않아? 한국에서 그렇게 주고 샀다고요. 에이. 여기는 한 20만원 넘을 거예요. 어. 저 선글라스 이거 제 겁니다. 네, 저 선글라스 오늘 아침에 들고 나오다가 여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이거 좀 촌스러운 선글라스 그랬습니다. 확실히 짐벌이 무겁긴 하네. 네, 볼게요 여러분들. 서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통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그거일 거야. 스티커 뭐 이런 걸 거야. 이게 터키거든요. 4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터키에 소울뮤직 들으면서 가세요. 우리가 렌트한 거래 렌트.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빰빰빰. 안탈리아에서 보트 투어 할 하면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맞아. 네. 진짜 시끄럽게 틀어놔요. 나도 너무 짜증났는데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게 터키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터키 트로트 같은 느낌이 있어. 아모르 파티 이런. 터키 팝. 티팝.
방금 먹었지. 방금 먹었어. 뭐야, 오늘 한국 코로나 5만 명? 도라이네. 아, 진짜요? 터키. 진짜 많이 나왔다. 5만 명이면 사실상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뭐,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지네, 진짜로. 근데 그냥 그렇다고 들었어. 걸리는 건 다 똑같이 걸려도 백신 맞으면 그 중증. 치명률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중증 환자는 그리고 어제 우리 유료 주차 있잖아. 네. 와,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주차하는데 우리나라 돈 1,500원 달라대. 노래 뭐 딴 걸로 바꿀까요? 글쎄다, 아무거나 존나 밀어봐야 될 것 같아. 택시 차만 타면. 이런 노래 틀어놨어요. 우리나라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 네. 아, 상관없어. 나 그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은 뭐 다 걸리지 뭐. 아, 유튜브에 못 쓰지 않아요?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수익을 안 나지.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진짜요? 상관없어. 아니, 저도 끄면 되니까. 기워할게요. 빨간 불인데 그냥 간 뭐야? 파란 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빨간 불이에요 아직. 뭐야? 아니 이 나라의 운전이란. 아니 앞에 가길래 파란 불인가 하고 있었는데 빨간 불이야. 그냥 가. 이 나라의 운전이란. 이런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곳에서 운전하면서 약간 쓰레기 같은 곳에서 운전하면서 자기 개발 하는 거거든요. 운전 자기 개발. 노래방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기 가라오케를 가서 틀어놓으면서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와, 저현 씨는 경보한다, 경보. 저기 앞에, 파란색. 와, 경보, 존나 특이하네. 경보하는 사람 처음 봐. 일반인 중에. 선수인가? 터키는 리터당 기름값 어떻게 되지? 비싸요. 비싸? 400원 정도예요. 리터당? 네. 우리나라 얼마인데? 1,600원. 오, 또 경보다. 아, 뭐야? 왜요? 경보 공화국이. 경보 선수들 그건가? 전지훈 들려놓은 건가? 이 정도면? 저 정도면 선수들 같은데 안탈리아?
확실히 근데 이동 중이나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 짐벌이 진짜 좋긴 하다. 방송에서도 흔들림 별로 없어요? 그치? 그럴걸? 사람 지금 사실 차는 조금 흔들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네. 편안해요? 다행이네요. 네, 문제가 이제 그런 거지.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스트 님이 11만 162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라라, 고맙습니다. 잡스트 님. 여러분들, 별풍선 1000개에 유턴 드리프트 보여 드릴게요. 아, 말까? 옛날 유비틀. 와, 이거 언제 척 차지? 진짜 옛날 차다. 아, 근데 이 나라 오면 진짜 옛날 차가 많더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존나 옛날 갓그랜저 이런 것도 타나봐 그냥. 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느려? 너무 옛날 차라고 앞으로 안 차거나. 어이구 저기. 뭐야 저거? 아, 근데 운전자 버라이어 차다 진짜. 어우, 내려가지고 트렁크 열고 막. 그러니까 어제도 깜짝 놀란 게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추길래 뭐야 하는데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빵빵거리고 그냥 딱 보고 그냥 피해가요. 그래서 어제 딱 제가 하면서 야 여기는 그냥 운전만 해도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금요일의 시간 어떠세요? 지금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거 봐봐요. 참 좋아. 인도는 더 최악일 거 아니야. 인도는 진짜로 운전 못해요. 거기는 3차선에 차가 여기는 4대 다니잖아요. 5대 6대 다녀가지고 진짜 심각해요. 이집트 인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거기는 진짜 큰 변수가 뭐냐면 사람들만 운전하면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서 피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우선 차도 중간에 여기 낙타하고 코끼리하고 동물원이기 때문에 동물원들은 이게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감이 안 잡히거든요. 가다가 그냥 막 소가 막 혼자 그냥 갑자기 똥 넣어야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똥 누고. 거기는 진짜로 저는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와, 돌산이네. 바위산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위에 보면 예, 우리나라 악산처럼 딱 위에 뭐 나무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바위만 나와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여름이나 악산이 돌이 있어서 악산이야? 네, 바위 악자 써서 악산. 아, 바위 악자야. 그래서 설악산이고. 네, 맞아요. 그 막 북 설악산, 치악산, 뭐, 치악산 뭐 그런 게 다 바위산이기 때문에 네, 악산이다. 수락산. 아. 네. 그런데 딱 보면 바위로 돼 있죠. 우리나라 참 산 많은데. 원주의 자랑 산악산. 치악산. 아, 원주의 치악산이 원주야? 네. 강원도도 강원도가 산 제일 많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등산 진짜 좋아하는데. 그 설악산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겠지 살면서. 근데 막 그렇게 막. 설악산을 11월에 10월달에 가봤는데 와, 설악산은 진짜 진짜 힘들더라고요. 엄청 길어가지고 새벽 3시에 출발했거든요. 3시에 출발해서 6시에 도착해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가질 줄 알았는데 막 12시간 넘게 가도 막 다시 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그래가지고 와, 이게 확실히 악산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구나.
어몽길 대장님도 우리나라 산은 힘들다던데. 아주 우리나라 산이 쉬운 산이 아니래. 쉬운 산 없네. 근데 어몽길 대장님은 웃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치. 내가 이거 오늘 짐벌을 써보고 몇 시간이고 된다 그러면 바로 이 기종을 사겠습니다. 여기 위에 형 엄지손가락 위에 배터리 남은 거 전장. 원숙이 같네. 원숙이가 누구예요? 나의 방송 동생. 아, 이름이 원숙이야? 원숙이. 신기한. 저처럼 생겼어요? 오, 그리고 이거 뭔가 존나 비슷한데? 터스기. 아, 잘생기셨네. 어깨 잘생겼어. 걔도 약간 니 과야. 야. 와. 이거거든요. 진짜 이 맛이거든요. 어? 진짜 이게 딱 운전하는 맛이 있고서 하이! 어? 솔직히 나 이런 거 나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 맛을 딱 즐기면서 가는 거거든요. 말이 좀 뭐냐 나. 아프리카 사람들 좋아하는 말투 아니에요? 뭐 아니 몰라 그게 뭐 준하님 모르세요? 어? 준하님을 모르세요? 준하? 네. 아 준하 형님은 알지. 준하 형님 아는데 뭐거든요, 뭐거든요. 이것도 준하 형님 말투 아니잖아. 아 그거는 네, 그 뭐야? 누구 따라한 거야? 이거는 그 파카님이나. 파카? 네. 파카가 누구야? 도랄박쥐. 도랄. 트위치 사대장 있어요. 진짜. 네. 너 진짜 많이 모르구나. 아 대박이다. 트위치 4대장이 있어 거기도? 네, 도랄팍쥐라고. 도랄팍쥐? 네. 아 뭐 줄임말이구나. 네, 도파, 랄로, 아, 파카 괴물지. 아 그 중에 한 분이 파카야. 네. 근데 진짜 그분들은 다 롤 스트리머신데 저는 그냥 롤 안 하는데도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진짜로 이게 내가 굳이 막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치. 그냥 이 스트리머가 너무 재밌게 하고 이러면 오씨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수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마이겟은 뭐야 근데 균에이 꼬라면 그냥 꼬야?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와 근데 저렇게 군인들이 총 들고 와. 여기도 의무 징집이라는 것을 그걸 아시나요? 그래? 네, 터키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모든 남자가 다 군대 가요. 그래? 얼마나? 6개월 정도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신기한 게 터키는 우선 그게 있어요. 약간 뭐라 그러죠? 병역세를 내면 아 돈내만 그건 들었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내만 안 간다고. 맞다 6만 리라 정도를 내면 군대를 안 가요. 맞아 안 가는 건 아니고 기초 교육
비용만 딱 3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타고 갔으면 10만원 나왔겠다.
따뜻해서 한번 와보고 싶긴 하다. 여기가 진짜 사실 여름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여름 근데 사실 너무 덥고 한 4월, 5월 그쯤에 오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엄청 비쌀 것 같긴 해, 그때는. 아니, 4월, 5월은 안 비싸요. 여름이 제일 비싸요. 여기가 그 다이노파크구나. 맞아요, 맷 데이먼 나오는 거. 네, 어쨌든 그 영화에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옆에 현지인 그 무스타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마션, 마션 맞아. 마스가 아니라. 마스, 아 마션이야? 네. 고속도로도 사고 국도 몰라요. 지금 막 섞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속도로 놓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돈 안 내도 돼. 강원도 왔어. 세상에서 많이 제일 많이 팔린 차잖아. 그렇죠. 도요타, 폭스바겐. 한때는 그 도요타 하이브리드 그거.
버그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탈리아 해변에서 보던 그 산을 가는 건가 지금? 캐머 캐메르 캐메르.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더라. 네, 영어식으로 말하죠. 캐메르. 좀 더 약간 투박하게. 네, 투박하게. 캐메르. 이는 딱 에로만 읽고 R은 딱 R로만 캐메르. 무질라? 무 저거 G 무금이에요. 아 그래? G 위에 딱 이렇게 써. 아 저 무금이야? 금무라. 야무르 그 중간에도 G 들어가요. 야 Y A G L 무금 들어가고 M U R. 펄지가 아니고 베르게. 베르게. 위주르 딜레림. 위주르. 위주르 들레림. 크메르가 그 강철의 연구실사 보신 분 있어요? 강철의 연구실사에 나오는 그 크메르가 그 크메르인 거예요. 크메르? 크메르가 뭔데? 크메르 그냥 크메르라는 그런 지역이 나와요. 강철의 연구실사라는 애니에. 그리고 오. 강철은 헌터헌터 너무 십덕쟁인가요? 헌터헌터 혹시 아는 사람? 헌터헌터 유명한 애니인데. 헌터헌터는 만화책으로 유명한 거 아니야? 아, 그죠, 맞아. 어, 만화책인데, 거기에 후르드족이 나오거든요? 어. 그, 형도 혹시 아세요? 몰라. 여산, 환영여산이 후르드족, 아, 환영여산의 트라피카가 후르드족 출신인데, 너무 식당이. 그 후르드족이 사실 터키 동쪽에 존재하는 실제 조, 민족의 이름이에요. 별걸 다 한다, 너는 진짜. 그래가지고, 그 후르드족은? 사실 원래 역사적으로도 진짜 거기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받고 좀 약간 이렇게 쫓겨난 그런 민족인데 그 작가가 그냥 딱 그걸 보고 그대로 옮겨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 왔을 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쿠르드시? 쿠르드 맞아요. 쿠르드시. 쿠르드시는 그 나라 없는 그게 언어예요. 나라 없는 사람들? 아 맞아요.
차에서. 차도에서 못 내려가시네. 저 등에 맨날 써 있는 거 뭐야? 안내원 그런 거야. 외젤. 아. 외젤 규 뭐 써준 거. 시큐리티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앞에 뭐 이렇게 막냐? 아, 신청곡이요.
지주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나가도 되나? 이렇게 간다고? 1차선인데? 가라고는 돼 있네. 아, 저기 딱 저기서 올 때 가야겠어요. 도착 올 때. 가까워 보이는데 막상 가면 엄청 멀고. 딱 보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닿지를 않아요.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나무들이 우리나라 나무랑 졸라 비슷한 것 같아. 소나무. 여기는 약 강원도 같아. 여기만 보면. 지역산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타고 왔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진짜. 지금 15만원 돌파했다 택시비. 내려오는 사람도 없고. 평일이라서 이 나라 사람들 평일에 아무것도 안 하나? 내가 느낀 건데 어딜 가도 주말에만 뭐하고 다 집에 있나 그냥? 추울 때 안탈리아에 왔을까? 그 누구도 왜 안 알려주지 않았을까? 최군이 형 안탈리아는 여름에 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봄이 제일 좋아요. 봄? 네, 여기 사람들도 여름에는 싫어한대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네, 너무 더워. 40도까지 올라가서 바다에서 막 수영하고 이러면 좋은데 수영할 때만 좋고 이제 같은 돌아다니면 너무, 너무 덥나? 너무 뜨거워서 40도? 핸드폰으로 터질걸요? 40도면 핸드폰 방송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안탈리아 나즈가 추천해서 온 거잖아. 아,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좋긴 해. 원래는 이스탄불 다음 계획이 뭐 어떻게 됐어요? 뭐 딱 정해진 건 없었어. 산이 있어. 그리스에 있어야지. 약간 한국으로 치면 부곡 하와이 같은 건가? 네. 약간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막 한국의 나폴리 막 이런 거. 아, 도착까지 3분 전이에요. 잡인가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였대 여러분들 여기가. 근데 막 전쟁하면서 뺏고 뺏기고 이러면서 지금 터키가 됐대. 그럼 그리스에는 올림푸스 산이 없어? 올림푸스 신전만 있나? 모르겠어요. 부곡 하와이.